자, 그 다음에 을 테니까 뒤에 오는 내용에 조건이 되고 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 모르지만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추측, 그것도 아주 강한 추측 또는 말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 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경우를 좀 따로따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추측일 때는 자 내일 비가 올 테니까 비가 이때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초급에서 배웠던 을 것 같다와 바꿀 수 있죠.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자 초급 을 것 같다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면 특히 한국 사람들 올 테니까, 을 테니까 많이 쓰거든요. 자, 내일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준비하세요. 비가 내 의지는 아니죠.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의 그런 방법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다. 라고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을 테니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쓴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요. 별표 몇 개? 다섯 개. 네, 이 정도로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걸 많이 쓰셔야 네, 한국인처럼 이야기하는 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이건 조금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자, 동사나 형용사에 다 쓸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다 쓸 수 있어요. 명사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 되는 거죠. 자, 현재일 때는 자, 을 테니까 니을만 들어갈 수도 있고 받침이 있고 없고 그리고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초급일 때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 하셨으면 공부 너무 안 한 거예요. 네, 요 형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네,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되죠. 앞, 엇, 엿 앞에 동사나 형용사의 모양에 따라서 바꾸는 거. 그래서 이 형태는 네,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시험을 보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명사일 때는 그대로 일 테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과거 시제 이었을 테니까. 이었을 테니까. 이가 들어간다는 건 받침이 있고 없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표현 연습을 한번 해보죠. 오후에 자, 비가 오다. 그렇죠? 받침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니을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앞에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형태 연습은 네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네 오후에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추측이죠. 네 추측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날씨가 아주 더울 것 같아요. 아주 더울 테니까 반바지를 사야겠어요. 네. 아, 이번 여름은 아주 덥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덥다고 해요. 날씨가 아주 더울 테니까 반바지를 사야겠어요. get. 그렇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초급에서 중요했던 get이죠. 여러분들 초급에서 아주 중요했던 문법들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get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아까 안 하고 얘기했지만 자 덥다죠. 덥다는 덥다, 춥다, 더워요, 추워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울 테니까로 형태가 바뀝니다. 시험 준비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푹, 아주 많이 이럴 때 푹. 푹 자고 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요. 푹 쉬었더니 피곤이 풀렸어요. 푹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은주 씨가 그때는 학생이었을 테니까, 학생이었을 테니까, 자, 예전에는. 그죠? 그 다음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기 때문에 엇. 그 다음에 받침이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을 테니까가 들어가면 됩니다. 쓸 테니까 회사 생활을 잘 몰랐을 거예요. 앞에 과거로 들어가면 뒤에도 을 거예요는 미래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를 때도 쓰죠. 그
뭐죠? 앞에 과거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과거 형태로 몰랐을 거예요로 들어가야 되죠. 시제를 꼭 맞춰줘야 할 때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제를 안 맞춰도 되는 거 그런 문법이 있었죠. 어서 같은 경우에 앞에 과거형을 쓰지 않죠. 그럴 때는 뒤에 과거라고 해서 뒤에 어서서 이렇게 씁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외에는 시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추측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을. 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더운데 따뜻하게 입어요? 아니죠. 날씨가 춥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추울 테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울 테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그걸 보고 그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어떤 단어 먼저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읽기에 첫 번째 유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 빈칸 채우는 거. 그러면 뒤에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를 보고 빈칸 채우는 문제. 그러니까 이 유형들은 우리가 어휘문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읽기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법 문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되지 않으면 읽기, 듣기 할 수 없죠.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네. 다음 문제. 아, 튀김. 튀김. 여러분, 튀김 아세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기름에, 뭐, 야채, 채소나 아니면, 해물,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막 튀기죠. 치킨, 뭐, 이런 거. 다 튀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튀김을 먹을게요. 그러니까 튀김은 기름에 넣어서 하는 음식이니까 기름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이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름지다. 너무 기름져요. 기름이 너무 많이 흘러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죠. 이게 왜? 칼로리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살찌는 음식. 그렇죠? 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어떨 테니까 조심하세요. 건강에 어때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겠죠. 나쁘겠죠. 그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오, 이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나쁘다. 건강에 나쁠 테니까. 건강에 안 좋을 테니까. 그렇죠? 안 좋다. 우리가 부정을 나타낼 때 안 부정이 있고 지 않다 부정이 있어요. 한 글자로 쓰는 건 짧은 부정이라고 하고 지 않다 세 글자가 들어가는 건 긴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해도 되고요. 좋지 않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요 철자 맞춤법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가끔 한국 사람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지 않다일 땐 반드시 니은 히읗. 아시겠죠? 자, 안 좋을 테니까 해도 되죠. 나쁠 테니까 해도 됩니다. 바꿨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읽기나 듣기에서 중심 생각 찾을 때, 세 분의 영 파악하기 찾을 때 뭐예요? 바꿨어도 말이 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바꿨어도 말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 가세요?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친구가 화가 많이, 화가, 자, 부사는 없어도 말이 되죠.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하면 나다죠. 나다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녁을 사려고요. 추측이죠. 을 테니까 우리 했죠. 그러니까 났어요. 이미 났어요. 그래서 저녁을 사려고요.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써야죠. 화가 났다. 났을 테니까. 그렇죠?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지만 화가 났을 테니까 저녁을 사려고요. 으려고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시죠? 자기의 의도,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화가 났을 테니까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추측, 여태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을 테니까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제가 과일을 씻을 테니까, 내가 과일 씻을 테니까 너는, 당신은, 그렇죠? You. 그래서 식탁을 정리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앞에는 나, 여기 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써요. 주어가 앞뒤가 다르죠.
자, 나는 과일을 씻을 테니까 너는 식탁을 정리해. 이렇게 반말로 해도 되고, 높임말로 쓸 때는 나를 낮춰야죠. 제가 과일을 씻을 테니까 식탁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 나. 빨리 다녀오세요. 이거는 너. 이렇게 됩니다. 앞, 뒤가, 주어가, 행동하는 사람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려고 해요. 의지가 됩니다. 기다릴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또 하나, 제가 케이크를 만들 테니까. 케이크, 뭐 생일이에요? 누가? 그럼 집에서 만들어요. 수지 씨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누가 생일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역할을 나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할 일을 나누다. 그렇죠? 역할 분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런 말은 중급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역할, 해야 할 일, 분담, 나누다. 그렇죠? 나는 케이크를 만들 테니까 수지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수지 씨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할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나는 뭐 설거지를 할 테니까 청소를 해주세요. 여기 과일을 씻을 테니까 식탁을 정리해 주세요. 이럴 때, 이럴 때 을 테니까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풀어보죠. 좋은 사람을 소개해요. 한번 만나 보다. 그러면 소개하다와 만나 보다는 하는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겠죠. 좋은 사람을 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소개할 테니까 한번 만나 보세요가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만나 보세요. 와,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좋은 사람일까요? 궁금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자, 비밀을 지키다. 걱정하지 말다. 앞에는 나, 뒤에는 다른 사람. 그렇죠? 비밀을 어때요? 지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로 와야 되죠. 그렇죠? 비밀을 지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주어가 꼭 같아야 하는 표현이 있고요. 주어가 앞뒤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죠. 내가 앞에, 나는 뭐 할 테니까 뒤에 뭐 하세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청첩장.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결혼한다는 안내장이에요. 저 이렇게 결혼합니다. 많이 와주세요가 바로 청첩장입니다. 청첩장. 그렇죠? 안내장이라고 안 해요. 초대장. 그러면 청첩장은 내가 보내는 거죠.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많이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청첩장을 보낼 테니까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앞에는 나, 뒤에는 다른 사람. 이럴 때 나의 의지를 이야기할 때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이나 아니면 요청이나 명령이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을 테니까는 추측일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일 때, 그리고 동사, 형용사, 명사, 과거, 현재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